엄마가 잠든 사이 이 꼬맹이가 집을 정리하는 거야? 엄마 이불 덮어주고 아주 착하네, 애가. 식기세척기 돌린 것 같은데?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어가지고 굳이 설거지를 안 해도 되는구나. 아이고, 장하다. 의자 정리하고, 동생 돌보고, 야. 빈부격차가 심해진 한국. 한국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 미국, 중국을 제치고 1위. 이게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많은 집착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인들이다. 굉장히 좀 공감합니다. 예. 잘 사는 나라들 가면은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두바이 제외할게요. 두바이 제외하고, 거기는 이제 뭐 노는 물이 다르니까, 뭐 땅에서 막 기름이 칼칼칼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뭐, 예. 두바이 제외하고, 다른 잘 사는 나라들 가면은 뭐, 슈퍼카, 뭐, 독일 3사, 비율, 저 비싼 자동차, 세단, 이런 것들, 보이는 빈도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예. 서구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독 많아.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주차해놓고, 그러고 이제 차들이 질비해 있는 이 주차장을 쓱 둘러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지하 1층에는 국산 차들이 많이 있고, 지하 2층에 특히나 독일 3사가 많더라고. 또 느낀 거는 역시 벤츠다. 벤츠가 진짜 많아. 차를 세워놓으면은 현관문까지 걸어가면서 한 50보 되거든요? 한 50보 돼. 근데 50보 동안 걸으면서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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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야. 벤츠를 진짜 많이 좋아해. 왜 이렇게 벤츠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마세라티 총괄 대표. 한국은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내 구찌 레스토랑 오픈. 온라인 사전 예약 20분 만에 한 달치 예약 마감. 커피 한잔 19,000원에도 인기. 인증샷 명소. 에르메스도 카페. 아, 근데 자꾸 이런 게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뭔가 인간의 그 허영심,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허영심, 이런 뭔가 그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냥 그런 욕구. 이런 게 마냥 좋게 봐는 안 보여요, 그죠? 뭐, 아, 우리나라의 구찌라는 그 브랜드가, 구찌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서 깊은 그 명품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레스토랑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네 번째,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 매장을 차렸다. 야, 이거 유의미한 어떤 구찌의 그 레스토랑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건데, 유의미하지 않냐. 이거 뭐 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예약하고 뭔가 또 다른 볼거리 먹거리 뭐 새로운 경험이라고 측면 그런 새로운 경험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지. 근데 그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에. 명품 시계 브랜드 IWC 브라이틀링 카페도 오픈하고, 야, 시계 브랜드도 카페 사업을 하는구나. 뭔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에. 작은 사치로 브랜드 이미지 대중적 홍보를 할수 있는 점에서는 괜찮다. 그러겠네요. 예. 명품 브랜드들은 사실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브라이틀링 시계, IWC 시계 하나 못 가지고 있어도 가서 그 얘네들이 운영하는 그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맛 정도는 볼수 있으니까. 예. 명품의 주 고객층은 역시 MZ세대다.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가 MZ세대가 맞죠. 예. 이 말은 틀렸어. 본인의 삶을 살아야지 왜 보여지는 삶을 사는가. 이 말은 나도 굉장히 공감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공감을 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보여지는 삶이 곧내 삶인 거야. 역설적으로 보면은 나만의 삶은 사실 남들이 알아줘야 그게 또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거야. 솔직히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사는 한국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자연인 빼고 나는 없다고 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지긋하신 노년층들. 그분들은 이제 소비 확 줄잖아. 좀 허영심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지 돈으로 지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예, 우리나라가 유독 저런 데 많이 좀 매몰돼 있다? 이미지 같은 게? 남의 시선. 그렇죠. 근데 명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패션 아이템 중에 가장 비싼 게 오지랖 금나누기. 저요? 저는 그뭐 거진 선물 받은 거뭐 그런 건데 잘안 하고 다니긴 해. 명품은 불편하더라. 예. 내 몸에 잘 맞는 거는 아디다스, 나이키야. 예. 지금 티셔츠도 아디다스 거고요. 예. 저는 아디다스, 나이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삶의 주체가 진짜 참된 인생의 의미는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 돼야 되는데 남의 시선인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옳은 말은 누구나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적용시키기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우리가 인터넷에서 얼굴 안 보이는 채팅으로는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려고 야, 저렇게 독일 3사 아니면 차안 타고 저렇게 명품 매장, 뭐 커피는 스타벅스 가서 마셔야 되고, 저런 허영심이 굉장히 역겹다. 그리고 쟤네들이 진짜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수 있는 계층도 아닐 텐데, 대부분이 서민일 거야. 근데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박제용으로, 인스타그램 꾸미기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참난 별로 같아. 라고 해도, 세상은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서 컴포즈 커피 바로 싹. 컴포즈 맞냐? 컴포즈 커피. 1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쪼업쪼업. 역시 근데 난 그건 있다고 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더그 실용적인 걸 좋아해.
그래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 조금 남의 시선을 좀덜 신경 쓰는 게 이제 남자들이긴 해. 그지? 남자는 가성비, 그리고 남자 굉장히 실용적인 거 좋아하지. 아메리카노 1,500원? 못 참지. 맛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맛있어. 내가 제일 최애하는 그 컴포즈 커피, 아, 메가 커피구나, 그거는. 메가 커피는 그, 저, 뭐야, 그, 유자 자두차였나? 뭐, 유자랑 뭐랑 섞인 거, 뭐, 차 있었는데, 뜨거운 거, 뭐, 졸라 맛있던데. 예. 계절 메뉴라서, 어? 자몽어니 아니야. 유자 사과차, 맞아. 유자 사과차. 그 기가 막히더라. 달달하고, 따뜻하고, 맛있더라. 형님, 컴포즈 헤이즐넛 커피 먹어보세요. 달달해요. 아니, 뭐, 커피야. 뭐, 아메리카노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두 맛이 좋니, 산미가 어쩌니, 뭐, 어? 뭐, 고소함이 있니, 여기는 뭐, 커피 원두를 얼마나 태웠느니, 뭐, 이런 걸로 뭐, 나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커피 맛을 막 그렇게 저길 안 해. 나는 커피를 먹는 이유. 그냥 정신이 번쩍 들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 조금 집중력 향상이 되는 거를 내가 스스로 좀 많이 느껴.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좀 집중력 향상돼서 그래서 마시는 거지, 뭐. 예. 그치.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카페인이 필요해서. 그래서 먹는 거지. 물가 체감 시기 오는 음식. 뭐, 지겹다. 예, 국밥을 이제 족밥이라고 부르네. 맞아. 국밥 뭐. 8, 9천 원. 예전에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지가 이제 옛말이 됐지. 지금은 롯데, 난 요즘 느끼는 그 가성비 음식이 뭐냐면은, 롯데리아야. 롯데리아가 괜찮아. 롯데리아 세트가 나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 만 원이 안 넘잖아. 공감을 많이 내가 못 얻는구만. 만 원이면은, 꽤나 배부르게 먹을 거만 원으로 하긴 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요즘 뭐 런치 메뉴도 런치 세트 진짜 점심 장사 하려는 고깃집들도 많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4시에 오픈하는 집보다는 뭐 12시에 오픈하는 그런 집들도 있잖아. 11시쯤에 오픈하는 그런 집들이 많잖아. 점심 장사 하려고. 요즘 근데 저는 롯데리아나 이런 게저 패스트푸드가 확실히 가성비가 더 느껴져.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먹는데 그냥 새삼 놀라는 거지. 워낙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핫크리스피 버거 하나 라지 세트로 먹어. 콜라 사이즈업. 프렌치 후라이 사이즈업.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 먹는데 7천 몇백 원이야. 만 원이 채 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7,800 원이면 꽤나 괜찮은 가격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 채팅창에 김밥은 1,500원 넘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그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예, 쌀을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해도 그 돈은 말이 안 돼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뽀카이님. 예, 무슨 타임머신 타시고 오셨나? 언제적 1,500원 드립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사찰 음식도 그렇게 안 해요. 1,500원이면 있잖아요. 그냥 그나마 진짜 공깃밥 한 그릇에 그 공깃밥 그 쇠로 돼 있는 공깃밥 있잖아요. 그거 가격 안 오르는데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
가끔씩 뭐밥 무한리필 되는 것도 있고 하고. 그래서인지 청라의 이 대가 난 여기가 참 좋다고 생각해. 이따가 또 진짜 기승전 대가가 맞아. 예. 아 진짜로 여기가 짱이야. 예. 이따가 또 가서 먹겠지만. 코트님 너무 뜬금없이 죄송하지만 그 평소에 자주 쓰시는 검정색 완발대 텀블러 있잖아요. 그거 너무 사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아, 이건 있을까요? 알려드려야죠.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요거 브랜드가 EJIRY 이고요. 빨대는 따로 구매한 거고 빨대는 엄청 긴. 예. 요거 2리터 들어갑니다. 텀블러 2리터짜리. 예. 좋긴 하죠. 좋아요. 언제 좋냐? 병원에 입원할 때 좋아요. 병원에 내가 입원을 했어요.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2리터 딱물 한번 떠와가지고 빨대로 마시면 좋아요. 그거랑 뭐 얼음이 이제 아무래도 텀블러다 보니까 얼음이 천천히 녹겠죠? 물 먹기 좋죠. 예. 뭐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넓다 보니까 설거지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침대에서 물 마시기 좋아요. 침대에서 물 마시는 게 무슨 소리죠, 코트님? 그 말은요, 예, 이제 옆으로 누워서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옆으로 누워서. 귀차니즘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물을 좀 누워서 마실 수 없을까? 예, 근데 또 집에 페트병 같은 건또 없고, 물을 사다 먹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먹어보는 거 어떨까요? 살짝 기울여가지고 전 누워서 이렇게 이걸로 물 마셔요. 제 전용 물통. 예. 전용 물통. 생각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나오네요. 예. 저 진짜 정말. 아, 가성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 예. 또 녹음기를 또 틀는데, 아니, 솔직히 7,500원에 이게 말이냐고. 말이 안 돼. 예. 뭐 별거 아닌데, 코트야? 저런 데 많은데? 아니요. 예, 김치도 중국산 아니고, 각종 나물에다가, 예, 이 닭볶음탕인데, 간도 너무 적절하고, 국도 온도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맛있긴 해, 진짜. 오늘 메뉴 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따가 저는 이제 아 아침은 안 나오는구나. 예. 블로그로 해서 딱 메뉴 보고 와 가야겠다 가서 먹는 거고 그냥 거의 고정적으로 갈것 같아. 여기는 자주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런 거 밑반찬 하나하나까지도 되게 잘 만들어. 그리고 또 여기 그 사장님의 이 대가 여기가 이제 청라에 생기고 나서 연예인들 그 화환이 많아 왜 많냐 차태현도 있고 뭐 별별 연예인들 이 사람이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예인 밥차 하셨던 그 셰프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밥차로 호감작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오픈하실 때 연예인분들이 화환을 다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예. 요날 갔는데 요날 완전 만족도 극상이었어. 돼지갈비에다가 요거 뭐죠? 뭐 명태? 예, 명태 저 찜? 그리고 돈가스 같은 거. 아 이거 안에 오징어 있었어. 오징어 다리 들어 있었어. 녹두전 그리고 아 요런 거 입맛 돋궈주고 너무 좋죠. 예, 도토리묵 거기다가 오이소박이 못 참아요. 예. 오이사박 이거 어떻게 참아? 예, 식감 미쳤지. 거기다가 애호박 무침. 거기다가 이제 연두부 샐러드. 거기다가 직접 담근 김치. 이걸 7,500원에 제공하는데 안 먹는다고? 이게 7,500원인데? 저런데 생각보다 많은 데라고 하는데 못될 걸? 내가 청라에 공사하고 이런 데도 많고 해가지고 여기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라에. 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있어. 스타필드도 지어지지, 제2청사도 있지, 거기다가 제3연육교 만들고 있지. 지금 막 빌딩들 막 올라가고 있고 그런 그 곳이라서 이 건설 저 노동자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는데 다 갔어. 그분들이 드시는 밥이 사실은 가성비 끝판왕이거든. 한식 뷔페라는 게. 그래가지고 다 돌았어. 우리 청라 바닥에서 먹은 한식 뷔페집만 한 다섯 여섯 군데 될 거야. 랄프랑. 근데 갔던 곳 중에서는 저게 완전 베스트.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갈 생각입니다. 방종하고. 코트 왜 이렇게 가성비충 됐냐라고 하는데, 아니 물가가 좀 비싸야죠. 예, 좀 물가가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예, 물가 미쳤잖아요, 여러분들. 예, 말이 됩니까? 물가가? 사과 4개 사 먹었는데 2만 원 주고 사과 4개 사 먹고 나니까는 그냥 뭔가 뭐 뒤통수 망치로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 사과 하나에 5천 원이니 그렇게 사서 먹어보니까는 미쳤구나. 정말 쳐돌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소비하세요, 소비하세요 하시는데 소비를 안 하고 참고 쓸데없는 소비 안 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많이 벌면은 많이 버니까 걱정이 없이 계속 이제 소비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안 쓰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제가 뭔가 보여지는 것에 막 크게 국한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나이는 이제 지났죠. 옛날에 저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그러면은 20만 원짜리 뭐저 뭐야 참치 뱃살 뭐뭐 맥가도루 뭐뭔 도루 있잖아요. 예, 24만 원짜리 뭐 점심 먹고 많이 했어요 저도. 예, 가족들 데리고 랍스타 8천 아저 뭐야 저 뭐였지 랍스타 말고 킹크랩 킹크랩 80만 원어치 먹고 예, 함께 100만 원 써보고 다 했어요. 예. 장어 막 20만 원어치 먹고, 예, 다 했습니다. 다 해보니까 좋은 기억이고 참다 좋았어요. 예. 인테리어 좋지, 음식 깔끔하고 정갈하고 잘 나오지, 맛있지. 대우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한정식집 가가지고 한정식집에서 뭐 1인당 막 14만 원짜리 그런 거 대접해보고 다 해봤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런 돈을 많이 벌때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기억에 있죠. 기억에 남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7,500원짜리 뷔페 먹으면서 감탄하는 것은 그냥 진짜 본질의 가치? 본질의 가치가 막 보이니까, 거기에 더 뭔가 나는 효율을 따지는 것 같아. 예. 막 귀엽고 막이약 물고 100원이라도 더싼 데서 먹어야지. 이런 거보다는. 예. 그런 거죠. 풍 많이 받았다고 제가 그날 뭐 당장 뭐, 야, 오늘 풍 2만 개 받았네. 뒤졌다. 소고기 박살 내야겠다. 하고 뭐 100만 원어치 소고기 먹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그게. 예, 전 그렇게 안 살아요. 남해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 덤프랑, 아유, 차가 아주 그냥 걸레짝이 됐네. 이거 포터인가? 뭐, 거의, 그냥, 차였던 것으로 변해버렸는데? 다마스야? 그치, 포터는 저렇게 안 찌그러지지. 야, 다마스야. 두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크게 다쳤다고. 이 정도면, 뭐, 차였던 것이 돼버렸네. 야, 진짜 덤프트럭 무서워요. 예, 덤프트럭에 치이면 좆되는 이유 영상입니다.
43km고로 가고 있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좀 졸음 운전을 했다고 칩시다. 앞에 있는 승용차. 아, 승용차도 아니죠. 예. 저 정도 크기의 덤프가 아니더라도 치이면은 정면으로 이제 치이면은 거의 그냥 차였던 것이 돼버리죠. 솔직히 내구성 볼보급 아니면 예. 네. 그냥 뭐 사망 각이죠. 예. 네. 볼보도 힘들 것 같긴 해. 이 정도라면은 예. 네. 아, 이거 되게 유명했던 사고죠. 네. 맞아. 그래서 저도 뭐 바이크 탈 때나 그럴 때 그냥 트럭 옆은 그냥 바로 지나가 버려.